153,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옵티팜입니다. 옵티팜은 동물 관련 사업과 인체 관련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로 2000년 설립되어 동물 질병 진단 사업, 동물약품 사업 및 박테리오파지 사업을 통해 사업 영위 인체 사업으로는 미니피그를 이용한 이종장기, BLP 백신, 인체 진단 키트 연구 개발을 주축으로 생명공학 부문 또한 진출한 경쟁력 보유 업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84개 질병, 212개 검사 항목을 지정받았으며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도 지정받아 관련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물 관련 사업과 인체 관련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로 2000년 설립되어 동물 질병 진단 사업, 동물약품 사업 및 박테리오파지 사업을 통해 사업 영위 대시 인체 사업으로는 미니피그를 이용한 이종장기, BLP 백신, 인체 진단 키트 연구 개발을 주축으로 생명공학 부문 또한 진출한 경쟁력 보유 업체 대시 2012년 초급성 및 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1세대 메디피그 개발 후 유전자 수를 늘리는 차세대 메디피그 개발의 주력. 2019년 5세대 개발 성공 재무 대시 박테리오파지 및 동물약품의 내수 매출이 확대된 바 미니피그 내수 부진과 동물 진단 용역 매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상품 원가율 상승에 따른 마진율 하락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개선으로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축소 대시 사료첨 가지 생산시설 신축 및 시운전 완료하며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초도 물량 성격의 제품 수출을 통해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옵티팜의 시가총액은 11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옵티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9위입니다. 옵티팜의 상장 주식수는 1466만 9958주입니다. 옵티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옵티팜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3.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04배. 19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억 원, 마이너스 45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입니다. 옵티팜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95%이고 유보율은 266.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